아저씨!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의 남자친구 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그냥 여행자로 만났어요. 카우치서핑이라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자들끼리 소파를 쉐어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세계여행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카우치서핑 호스트로 앞으로 제가 가게 될 국가의 외국인 여행자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에 온 14번째 서퍼 리를 만났습니다. 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특히 사진 찍는 법. 그리고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나중에 리에게 물어보니까 제 첫인상은 어둡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킬러처럼. 그녀는 다낭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어 발음이 참 좋아요. 지금까지 서퍼들 중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같은 날 제가 사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름은 나타샤, 러시아 출신인데 중국에서 온 서퍼예요. 오늘 영상 후반 부분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영상은 리가 일본에서 잃어버린 고프로 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같이 봐요. Đây là bạn host của mình, rất là cool. Bạn đón mình ở sân bay. Rất là dễ thương, đợi 2 tiếng đồng hồ xong rồi đó ở sân bay, rất là nhiệt tình luôn. Nói chung là cảm thấy rất là hào hứng. Thời tiết lạnh dã man. Cuối cùng thì cũng đã tới Seoul. Đẹp dã man. Cảm thấy rất là quá sức là hào hứng. 아저씨! 기다리세요! 진짜? 잘 가. 여기 물이 있어. 공주 찐다고 물이 있지. 그러니까 bây giờ đang ra ngoài tìm đồ ăn ở đây rất là nhiều. 그러면은 중국집 간다. 아? 중국집? 아 중국집? 어. Chinese restaurant. Okay, I came to the Korean and eat the Chinese food. It does 이상해. 오, 오, 잘 입었어. 아야. 맞지? Ở gần nhà bạn mình thì không có, thì có rất là nhiều quán ăn. Thì ở đây là sinh viên sống rất là nhiều nên là chắc là những cái đồ ăn ở đây thì khá là rẻ. Có khá là nhiều couple nữa. Dạ. Kim chi thật sự rất là ngon nữa. Nên bạn sẽ ăn. Soju 먹을래, 맥주 먹을래? Soju 먹을래, 소주 먹을래? 이 카라오케 ở một cái phòng rất là bự. Có đồ uống, đây thì không có gì hết trơn.